바보.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앞에 재밌는 영상 재밌었나?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노즈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광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내 돈 내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좀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요. 부끄럽지만 네,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노즈워크입니다. 네, 우선 노즈워크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하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즈워크 필요한 것인가? 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한번 보면 우리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다섯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행복한 강아지다, 우리가 진짜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산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즈워크가 있어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랑 살기 전에 강아지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조그만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대표적인 객과 동물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뭐죠? 쓰레기 청소부. 사냥을 해서 뭔가를 먹기보다는 쓰레기를 찾아서 청소하고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코로 찾습니다. 냄새로 찾아다니는 거죠. 이 노즈워크, 코를 통해서 일을 해서 쓰레기를 찾는 게 이들의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밥을 주면서 어떻게 한 거냐? 얘네들의 일이자 놀이자 생존 수단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막 남죠? 에너지가 남으면 뭘 해요?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네,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문제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즈워크는 필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산책과 더불어서 실내에서 하는 노즈워크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요즘 극성이죠. 지금 이거 찍을 때 바깥 온도가 7, 8도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면 미세먼지, 공기가 맑으면 너무 추워. 우리 아이들은 겨울에 도대체 언제 나가라는 건가? 결국에 실내에서 해주는 놀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해줬는데 아이, 우리 애는 안 하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강아지들은 이런 걸 많이 놀아보는 것도 배우면서, 내가 경험해보면서 더 이 능력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사주다 보니까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게임으로 보면 1탄에서 끝판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1탄에서 끝판왕이 나오니까 안 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건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안 해, 그러면서 그 뒤로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 아이라면 어려운 거 못하면 얘한테 이게 너무 어렵나? 다른 걸 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걸 해주면 질려요. 노즈워크 매트 하나 사주고 거기서 해줬어요. 얘 입장에서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졌어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먹긴 먹겠지만 더 특별한 즐거움은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단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 원래 있던 장난감과 같이 써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이제 아예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마리울 매트입니다. 하루 최소 한 번 마리울 해주면 우리 아이들 정말 이제 재밌는 놀이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35,000원인데 24,900원에 할인을 하고 있대요. 뭐 또 부끄러워서 열심히 못 알려드려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간단한 매트가 강아지들한테는 25,000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만족도를 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간단합니다. 소프트가 있고 스트롱이 있어요. 이런 매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는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한 게 소프트, 강한 게 스트롱인데 트랜스포머처럼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포기를 모르는 아이다 라고 하면 스트롱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가 좀 노령견이거나 힘이 약하고 작고 노즈워크나 이런 거 할 때 좀 포기가 빠르다 그러면 소프트를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초보 버전, 중급 버전, 고수 버전, 초고수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방법을 했으니까 했더니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세상에는 초보니까 처음에 조금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매트 교육하듯이 그냥 한 번만 접어볼게요. 그리고 이 접은 거 안에다가 좀 가생이에다가 줘도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볼게요. 워낙 조심성이 많은 친구라. 넌 확실히 사람이랑 안 살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아이들이 못할 때 예전 같은 장난감들은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와 소통을 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조금 힘들어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한번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 조금 더 쉬워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도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난이도를 확인을 하면서 놀이를 제공을 해주면 이제 다음에 중급 단계로 조금씩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중급 단계, 이제 조금 친해진 상태일 거니까 빈틈없이 조금 더 꾹꾹 눌러볼 거예요. 조금 꾹꾹 눌러볼까? 빈틈없이 꾹꾹. 이것도 얼마나 꾹꾹 누르느냐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머리 집어넣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이 매트만 꺼내도 애들 미칩니다. 너무 재밌는 거지. 또 노령견 아이들은 어르신분들한테도 계속 고수톱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 자극을 계속 줘야 됩니다. 난이도를 정말 쉽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다 한 것 같은데? 오, 다 찾았어. 세상이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욕심나는데? 한번 더 해볼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접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꾹꾹 한번 접고, 이거는 진짜 많이 접을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겠죠? 이게 같이 이렇게 겹쳐서 접힐수록 이게 세져요. 이건 힘들겠다, 이 세상에 솔직히. 자, 이건 발을 써야 돼요, 이제. 발로 누르고 해야 돼. 어려워. 세상이는 약간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고수 버전. 그냥 뭐 딴 거 없어요. 딱 봐도 어렵게 생기면 됩니다. 어렵게 생기면. 고수 버전은 세상이가 절대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 혼또가 출전합니다. 이번에는 딱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혼또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해서 벌써부터 난리 났어. 이걸 할 수 있을까, 혼또가? 야, 이거 거의 다 스트롱이 되겠어요. 야, 너 이건 네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또 자. 아, 벌써 자세부터 다르죠? 네. 뭔가 발 쓰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난이도예요, 이게 지금. 고수는 역시 다르네. 저는 그래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빼먹었습니다. 초고수 버전, 25,000원짜리 마리올 매트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초고수 버전. 사실 이거 이렇게 꺼내놓으면 금방 끝내잖아요. 얼마나 빨리 끝내요, 혼또는? 아, 이거 앙버터. 이거 10초 컷. 자, 10초 컷이었던 앙버터 장난감을 10분 컷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분, 1시간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앙버터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토핑 좀 뿌려주고. 보쌈을. 짠! 자, 예전에 10초 만에 끝냈던 장난감이 몇 분 만에 끝날지. 점점 늘 수 있어요. 늘죠. 늘어요. 우리 사람도 게임 하다 보면 하면서 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성공을 했을 때 그 쾌감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점점 방법을 익혀가고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아까 세상이처럼 막 깊숙이 넣고 이것도 뜯어보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와 뺐어 원래는 저렇게 꺼내고 나서 저 안에 있는 간식 먹으면 이제 진짜 10초 컷으로 끝이었던 장난감이 몇 배로 더 재밌고 오래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또 장난감을 이거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또 넣어준다거나 그냥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보수 인정! 제가 마리올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노는 방법 난이도를 몇 개 이렇게 정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종이접기 같은 느낌? 아이들한테 좀 더 새로운 즐거운 놀이와 새로운 세계를 한번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이런 마리올 매트가 아니더라도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실내에서도 놀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올 매트가 아니더라도 저희 놀러플레이의 이 1분 챌린지 보면 DIY 장난감 만들기 있거든요. 우리가 집에 있는 재활용품이나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로 이런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놀이들은 꾸준하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